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자입니다. 호텔 더스크의 비밀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챕터 7. 10시부터 11시. 벌써 10시인가? 루이스를 상대로 한잔더 해야겠다.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주 조용하네요. 다시 바로 가봅시다. 아직도 무슨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문 열어볼게요. 루이스와 대화를 해봅시다. 어서 오쇼. 아무도 없나? 그래, 전세라도 낸 것 같군. 천천히 쉬다 가라고. 뭐로 줄까? 스카치로 할까? 스카치 더블 온더락으로. 기분 전환? 무슨 일 있었나? 그래, 조금. 무슨 일인데 그래? 웬일인지 오늘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더군. 뭐야, 누가 비밀이라도 털어놓은 건가? 뭐, 그런 비슷한 거지. 들어서는 안될 이야기였나? 그럴 것까진 없지만. 왜 다들 나 같은 남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에? 그거야 당신 같은 남자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뭘 모르는군. 잠깐, 나 같은 남자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무뚝뚝하지만 뒤탈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남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릴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말하는 거지 뭐. 뭔가 말야, 나는 그 기분 알 것도 같다고. 생각해보라고. 크리스마스도 지난 연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밤에 이런 쓸쓸한 호텔에 혼자서 머물고 있으면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싶어질 것 같지 않나? 그러다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런 건가? 그래,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 정도는 있겠지? 있지. 그렇지. 나는 카운터 끝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여기. 루이스는 카운터 위에 글라스를 놓았다. 글라스장인가요? 나는 글라스에 담긴 스카치를 한 모금 마신 후 그 글라스를 잠시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글라스에 담긴 얼음이 녹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떠올리고 있었다. 브래들리가 내게 했던 말을. 하이드, 이 조사가 끝나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어줄 텐가? 하이드 영씨? 응? 어때? 그 스카치 질 좋은 녀석이라고. 그래, 좋은 물건인 것 같군. 게다가 글라스도 얼음도 딱 내 취향에 맞아. 그렇지? 당신 취향은 내가 다 파악하고 있거든.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이곳에 일은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고. 이곳 일이 그렇게 좋은가? 하이드 영씨 웃지 말고 들어봐. 꿈같은 이야기지만 나도 언젠가 이런 가게를 내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네. 그렇군. 그러니까 당신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건 맨해튼의 취조실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그 이야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뭐야, 다 잊어버린 거야? 그 외에 내가 세 번째 잡혔을 때 당신이 취조실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 그때 당신이 그랬었어. 원래부터 지하철 소매치기가 되고 싶었냐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나는 형사가 범죄자에게 의뢰하는 얘기겠거니 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지내면서까지 나에게 설교를 계속했잖아. 엥? 이봐. 자네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무지하기를 했었나? 아버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 당신의 아버지가 금고털이범이라는 이야기였어. 아, 그 얘긴가? 당신이 10살 때 당신의 아버지는 소년 시기로 결심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일을 하러 갔다 목숨을 잃었다고 했잖아?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어찌나 슬프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신이 나에게 그랬잖아. 당신 아버지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당신 아버지도 원래는 금고털이범이 아니라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면서. 나도 만약 따뜻하지 않게 소매 뜯치기가 된 거라면 지금이라도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으라고 했지.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심란했는데 딱딱한 침대에 누워 때 묻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당신이 그때 해주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지 뭐야. 그리고 나 같은 건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여자, 아 남자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았지. 내 아버지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했나? 아닌가? 진짜라고, 아버지 이야기는. 뭐?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그럼 그게 사실이었던 건가? 놀랍군. 한 잔 더 어때? 그렇군. 그럼 이번엔 뭘 마실까? 천천히 생각하라고. 그러고 보니 하이드 영씨, 이건 좀 더 다른 얘긴데 여길 말고도 요즘 빠져 지내는 게 한 가지 더 있거든. 여잔가? 유감스럽게도 아니야. 그거 말이야, 그거. 그게 뭔데? 이건 말이야, 이거. 아, 볼링? 그래, 자네도 볼링 좋아하나? 형씨도? 한번 볼 텐가? 나의 스트라이크 실력을. 설마? 하이드 형씨? 어때? 내 후크볼을 상대할 자신 있나? 언제? 어디서? 나 겨뤄볼 생각이 있거든. 11시까지 여기로 와. 무슨 소리야? 농담 말라고. 볼링을 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다는 거야? 다 방법이 있다고. 어? 누구지? 여사, 이사시부리. 손님이다. 서머씨군. 어서오시오. 안녕하시오. 안쪽으로 앉으시지요. 뭘 드릴까요? 진토닉을 주십시오. 아, 할 수 없이 서머씨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당신에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우연이군요. 저도 당신을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뭐지?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니 먼저 말씀하시죠. 알렌씨 말입니다만, 알렌에 관한 일이로군요. 그 사람의 음방은 정말 모르는 겁니까? 네. 뭔가 단서도 전혀 없고요? 네. 당신 정말로 알렌씨를 찾아본 적이 있긴 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렌씨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 당신에겐 훨씬 좋을 텐데요. 하이드씨, 저는 내일 이 호텔을 체크아웃한 후 바로 신문사에 가서 도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고백할 생각입니다. 도자기에 관한 일을 기사로 내보낸 후 매스컴의 힘을 빌려 알렌을 찾아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머씨, 우연한 계기로 저는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라고요? 네, 그랬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손님 중 한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일이 되면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죽여버리게. 212호실에 묵고 있는 헬렌 파커씨요. 헬렌 파커씨? 그 만년필을 알렌씨에게 선물한 사람이죠. 그렇군요. 알렌씨의 만년필은 그분께서 돌려주었습니다. 에잇?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토닉입니다. 맛있겠다. 그냥 그거 같아. 모히또 같이 생겼어. 뭔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닌가? 뭐 그럼 천천히 이야기들 하십시오.
루이스는 하던 일로 돌아갔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죠? 그렇군요. 당신의 이야기에 놀랐나보지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 바에서 마주쳤던 여성을 어디서 본 건지 생각이 나서요. 아이리스 말입니까? 네, 그녀 말입니다. 그녀 여배우인 세실리아 무척 닮았어요. 세실리아 닮았다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분이 든 듯한 건 당연하죠. 성인 잡지에 바로 그녀가 표지 모델로 나왔으니까요. 세실리는 어떤 여배우죠? 그녀를 모른단 말입니까? 네, 최근 뜨기 시작한 신인 여배우인데 데뷔는 아침 드라마의 단역이었지만 그때 보여준 개성적인 연기가 주목을 받아 내년에는 영화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모델 출신의 그리 젊은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매력있는 여배우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덕후인가? 뭐 이 정도야 기본이죠. 허나 만약 그녀가 정말로 세실리의 본인이라면 어째서 이런 호텔을 혼자 묵고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군요. 그럼 전 이만 흥미없어. 벌써 돌아가시려는 겁니까? 좀 더 마시다 가겠습니다. 그렇군. 한번 그냥 나가볼게요. 뭐 별일 없겠죠? 어? 멜리사가 있어요. 이봐, 꼬마. 아이드 아저씨. 여기서 뭐하니? 아빠가 없어졌어요. 아빠를 찾고 있니? 네. 바에는 없을 텐데. 아.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곳이지. 이 복도 끝에 세븐스타즈 바라는 가게가 있거든. 저것 봐, 별이 붙어있는 간판 보이지? 별. 알아요, 저도 봤거든요. 이쁘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어있는 별님 같다. 크리스마스라. 아저씨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많이 받았지. 우와! 좋겠지? 네! 너는 무슨 선물을 받았니? 젠젠? 혹시 선물을 못 받았니? 네! 그랬구나.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들었겠지? 아니요. 아빠 너무해요. 왜 그러지? 꼬마야.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케이크도 선물도 없고 트리도 없었어요. 그랬구나. 이봐 꼬마, 걱정하지 않아도 아버진 금방 돌아오실 거다. 방에 가서 자고 있으렴. 알았어요. 멜리사는 방으로 돌아갔다. 오, 얘기하다 보니까 10시 20분이 지났네요. 자, 나가볼게요. 이쪽인가? 어? 오, 아이드씨 좋은 밤이요. 또 청소입니까? 그래, 이제 겨우 오늘의 청소가 끝나려는 참이었다고. 멜리사는 못 봤습니까? 멜리사? 그라면 아까 이 집으로 갔던걸? 방으로 돌아간 모양이군. 그러고 보니 그애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지가 없어졌답니다. 우드 아저씨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 그랬구나, 아버지를 찾고 있었구나. 네, 나쁜 아버지구만 우드 아저씨는. 아니, 애가 잘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야? 저 나이 때 여자애들 다루기 어렵긴 해도 아버지라면 제대로 돌봐줘야지요. 그러니 마누라도 도망을 가는 거라고. 잠깐. 뭐야, 알고 있었던 겁니까? 멜리사의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거? 뭐 그냥 역시 그랬구나 하는 거지 뭐. 역시라고요? 그래,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나 정도 베테랑 메이드가 되면 안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다고.
조금만 봐도 손님들의 고민거리가 뭔지 알 수 있거든. 고민거리를 알 수 있다니 정말인가요? 그럼 안 믿어지면 어디 한번 댁의 고민도 맞춰볼까? 제 고민 말입니까? 댁도 고민 한 가지쯤은 있을 거 아니야. 있지요. 그렇지. 어디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니까 댁의 고민은 돈이 없는 거. 어우, 허를 찔렀어. 윽. 어때, 딱 맞았지? 맙소사. 그렇지만 잠깐만, 내가 말이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죠? 멜리사 말이야, 아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호텔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냐고. 트리는 벌써 치웠다고 하니까 어찌나 실망을 하던지. 그랬군요. 애가 왜 그런 걸 물어본 걸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못 만들었답니다. 선물도 없었고. 그랬구나.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싶어서 그랬나 보네. 그렇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트리를 장식하긴 했는데 다 정리해서 1층 창고에 있거든. 그럼 전 이만. 자, 로사씨 방 옆쪽에 창고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로사씨가 지키고 있는 데 가도 되나? 자, 로사 씨 방이 어디였지? 일로 나가야 되나? 여기다. 와우. 일단 이걸 치우기 전에 열어볼 게 있습니다. 로커를 열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게 블랙라이트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뺐으면은 박스가 가득 쌓인 곳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박스를 한번 치워보도록 할까요? 이 상자 뒤편에 트리가 있는 건가? 찾아보자. 예, 스퀴즈. 정말 객박하게 치우죠? 오, 매우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찾았다, 트리 상자다. 오, 되게 좋았는데요? 응? 누구지? 꼬마, 여기 웬일이니?
로사 아주머니가 방에 와서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고 싶었던 이쪽으로 오라고. 창고에서 아저씨가 있을 건데 아저씨가 같이 트리를 꾸며도 된댔어요. 아, 로사 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군. 아이다 아저씨,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요. 그래, 그러자꾸나. 얍. 이거 깔별로 맞춰줘야 돼요. 깔별로. 예쁘게 달아줍니다. 같이 하자면서 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지? 노란색은 여기, 마지막 초록색 여기. 좋았어. 별을 달아봅시다. 원래 별은 꼬마 친구가 달아줘야 되는데. 끝났는데? 됐다!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그렇구나. 아, 오늘 밤은 특별히 꼬마를 위한 3일 늦은 크리스마스다. 에이. 메리 크리스마스, 멜리사.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다, 이 자식. 또 누구야? 밀라다. 아, 언니다! 언니 예쁘죠?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하이드 아저씨가 저희 위에 만들어주셨죠.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또 누구야? 이번엔 나야. 루이스였군. 여기 왜 또 왔어? 너무하는군.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로사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당신이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 멜리사, 밀라도 보러 갔다는데 그런 자리에 내가 빠질 수 있나? 밀라, 너도 로사 아주머니한테 들은 건가? 끄덕끄덕. 아, 모두 다 함께 즐기자고. 마음대로 해. 모두 함께 있으니까 신난다. 그러냐? 네, 너무 즐거워. 응? 쿨. 이봐, 쿨. 잠들어 버렸군. 이봐 루이스. 뭐지? 멜리사가 잠들어 버렸어. 어떻게 일어나서 잘 수 있는지 말이지. 내가? 데려다 줘. 왜 내가? 난 지금부터 밀라 이것저것 할 얘기가 있다고. 잔말 말고 데려다 주라고. 멜리사가 불쌍하지도 않나? 손님을 방까지 안내하는 것이 원래 네 일이잖아. 아, 알았어 알았다고. 데려다 주면 되는 거지. 쿨. 멜리사, 방에 돌아가자. 루이스는 멜리사를 안고 창고로 나갔다. 저랑 단둘이 남네요. 몸은 좀 어때? 괜찮니? 끄덕. 좋아. 크리스마스엔 뭘 했니? 누군가 함께 있었니? 나는 수첩을 펼쳐서 밀라에게 건네주었다. 밀라는 수첩에 글씨를 썼고. 뭐지? 수첩을 열어볼게요. I have no one. 외톨이. 외톨이랍니다. 혼자 있었다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여기 써봐. 난 수첩을 펼쳐서 밀라에게 건네주었다. 수첩에 글씨를 썼고 다시 건네주었다. 응? 아빠가 어디에 있어요? 행방을 모르겠다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건가? 예. 네 아버지 뭐라는 사람이니? 어디에 살고 계시지? 여기에 써봐. 난 수첩을 펼쳐서 또 밀라에게 건네주었다. 게시판을 쓰면 어떨까? 수첩 너무 귀찮은데?
갤러리 메이? 산타모니카의 갤러리 메이 말이야? 아버지가 회랑의 주인인가? 뭐야, 금수저잖아? 로사 씨였군요. 오, 예쁘게 꾸몄구만. 멜리사가 좋아하겠어. 네, 밀라도 루이스도 좋아하더라고요. 잘 됐네. 대기 오지랖이 모두를 행복하게 했구만. 밀라 이제 돌아갈까? 아니듯이 그럼 난 밀라를 데리고 가야겠어. 그리고 트리는 그대로 두라고. 로사는 말을 마치자 밀라를 데리고 사라졌다. 예쁜 트리 잘 봤습니다. 나갈게요. 버닝 씨의 방에 몰래 가볼까요? 문이 열려 있나? 더닝 룸에 들어가 봅니다. 더닝의 방. 여기가 더닝 씨의 방인가? 여자아이 사진이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의 사진이 있다. 선반에 액자가 있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다. 이건 누구 사진일까? 헐. 아, 자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곳은 내 방일세. 객실이 아니지. 아, 그렇습니까? 맘대로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미안한 줄 알면 쏙 나가주게. 어우, 게임 오버 되는 줄. 더닝 씨의 방에 사진에 있던 여자아이는 누굴까? 그리고 또 20분이 지나서 10시 40분이 되었네요. 로비로 나가봅시다. 로비에 누군가가 있다. 어? 저 사람은 멜리사의 아버지다. 이보시오. 오, 하이드 씨, 다시 만났군요. 좋은 밤입니다. 헤헤헤헤. 기분 좋아 보이는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닙니다만. 헤헤헤. 많이 마셨나 보군. 바에서 마신 겁니까? 네. 따님이 당신 찾던데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요? 왜냐면 멜리선 저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찾았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멜리사는 진짜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가서 멜리사에게 물어보죠. 쓸데없는 참견 마시오. 당신이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들을 좀 내버려두라고요. 케빈은 승분한 기색으로 프린트 쪽으로 갔다. 발음이 있고요. 왜 저렇게 초조해야 하는 거지? 끈질기게 물어봅시다. 우드워드씨. 응? 무시하는 건가? 한 번 더 부르자. 이야기 좀 합시다. 혼자 있고 싶군요. 절 좀 내버려. 두시지요. 아. 응? 이봐요. 괜찮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하면서 마셨더니 잘 마시지도 못한 술을 너무 마셨군요. 누가 마신 거야? 누가 마셨습니까? 누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머리야. 그렇군요. 혼자 있고 싶군요. 절 좀 내버려 두시죠. 에이, 그럼 내가 직접 찾으러 가지. 바로 갑시다. 케빈 씨는 누가 마셨던 거지?
시사에서 제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곧장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이리스다.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신 칵테일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행이군요. 또 와주십시오. 또 봐요. 바이바이. 이봐.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아까부터 있었는데 전혀 모르더군. 어머, 하이드씨. 전 이만 실례하겠어요. 아이리스는 방을 나갔다. 꽤 즐거워 보이던데. 무슨 소리야. 장단을 좀 맞춰준 것 뿐이라고 일이야 일. 과연 그럴까? 뭔가 마실 텐가? 아니 됐어. 그래? 뭐 오늘 밤은 당신도 꽤 마신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만큼 마셨을 때 멈추는 것이 낫지. 적어도 누구들처럼 꼴불견 같은 짓을 하진 않을 테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구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지? 지금 나간 아이리스라는 여자와 멜리사의 아버지 말이야. 케빈 씨는 아이리스와 여기서 마시고 있었던 건가? 그래, 멜리사를 방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더니 그 두 사람이 카운터에 앉아서는 뭔가 심각한 얼굴로 서글서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 그러더니 두 사람 다 연거푸 몇 잔을 마시고는 금방 취해버리더라고. 멜리사의 아버지는 마시지도 못한 술을 마신 건지 바들바들거리면서 비틀비틀이구나 나가버리더군. 아이리스라는 여자는 지금까지 남아서 마시다 가는 건데 뭔가 좀 일부러 즐거운 척을 하는 건지 아무튼 좀 어색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들었나?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나 보군. 그러고 보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 멜리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산타모니카의 갤러리가 뭐라더라. 산타모니카의 갤러리가 뭐 어땠다는 거야? 글쎄 거기까진 들었는데 이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어. 산타모니카의 갤러리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가? 이거 물어보려고. 더닝씨방에서 여자아이 사진을 있는 걸 봤는데 혹시 그 아이가 누군지 아나? 마스터방의 여자아이 사진이라고? 전혀 모르겠는데? 마스터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뭐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 조금. 뭐야, 궁금하잖아. 말 좀 해봐. 밀라에게 그녀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대답을 수첩에 써달라고 했지. 그런 방법이 있었군. 밀라의 아버지 이름은 로버트 에반스. 산타모니카에 있는 갤러리 메이의 주인이야. 뭐라고? 산타모니카 갤러리라고? 그래. 하이드 역시 설마. 그래, 어쩌면 의외의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어. 조금 더 조사해봐야지. 그럼 나가볼게요. 자, 아이리스를 한번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좋아, 우선 아이리스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이 호텔 더스크가 이게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퍼즐 같은 것도 어렵지 않아가지고 뭐 어린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자, 216호는 저쪽이죠. 낙낙. 무슨 일이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죠? 혹시 산타모니카에 알고 있는 갤러리라도 있나? 갑자기 그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예요? 아까 바에서 갤러리에 관한 얘기를 했었다던데 219호실에 케빈 씨와 함께 마실 때 말이야. 아, 했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궁금해서 그래. 미술 부품에 관심이라도 있나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제가 아는 사람이 일했었던 갤러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드워드 씨도 우연히 그곳을 알고 있더군요. 그뿐이에요. 그보다 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마침 잘 왔어요. 뭐? 잠깐 들어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뭐지? 무슨 문제가 생겼나? 좀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역시 좀 이상해요. 이봐.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조금이긴 하지만 가방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가방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가방이 손에 댄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없는 동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가방을 열어본 거라고요. 뭔가 없어진 물건이라도 있어? 그런 것 같아요. 프론트의 연락은? 아직. 해도 되긴 하지만 이것저것 캐묻기라도 하면 좀 싫은데. 어차피 돈은 아니면 제대로 찾아봐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게 돈은 아닌가 보지? 그래요. 그럼 뭐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찾아줄래? 찾아줄 수도 없잖아. 찾아주려는 건가요? 없어진 물건과 정황에 따라서는. 없어진 건 작은 봉투예요. 봉투? 뭐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 갤러리 이름이 뭐지? 갤러리 메이예요. 잠깐. 어떻게 그곳을 알게 된 거야?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뿐이에요.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맡긴 사람에게 말이죠. 그 봉투는 누가 맡긴 거지? 봉투에 뭔가 써있나?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고? 그럼 찾아볼 수가 없잖아.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겠군. 난 이만 가봐야겠어. 그런... 알았어요. 말할 테니까 기다리라고요. 누가 맡긴 봉투지?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는 또 누구야? 봉투 뒷면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 거예요. 그레이스가 누구야? 친구예요. 어떤 친구? 그냥 친구예요. 왜 그런 것까지 묻죠? 어떤 친구든 당신이 알 바 없잖아요. 그렇군. 그럼 난 이만. 혹시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거든 연락하지. 고마워요. 의외로 친절하시군요. 뭐 딱히 당신을 위해 찾으려는 건 아니니까. 네?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단지 그게 궁금할 뿐이지. 궁금하다고요? 그래.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뭔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뭐라고요? 그럼. 자, 그러면은 뭐야? 작은 봉투. 봉투에 들어갈 만한 작은 물건이라. 뭐야, 케미 씨 왜 저러고 있어? 여긴 무슨 일이죠?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례. 혹시 아이리스를 만나러 온 건가? 케빈 씨 거동이 왠지 수상한데 케빈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다시 내려갔을라나? 프론트로 한번 가볼게요. 역시나 케빈씨가 있었네요. 이보시오. 뭡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별로. 혼자 있고 싶어서 여기 있었을 뿐이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혼자 있고 싶다고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과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란 말이오. 당신 아까 216호실 앞에 서 있었던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네, 상관할 일입니까? 이봐요. 아이리스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그녀와 함께 마시면 안 될 이유라도. 아이리스와 무슨 관계지? 아이리스와 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아이리스와는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습니까? 왜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누구와 무슨 사이든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일일이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이드 씨, 당신은 그냥 호기심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민폐라고요. 이보시오. 호기심 때문에 묻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래요. 이 호텔에 우연히 만난 젊은 아가씨가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그 아가씨 아버지랑 나랑 무슨 관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산타모니카에 있는 갤러리 메이에 관한 겁니다.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갤러리 메인의 주인이라고 떠군요. 네? 당신 갤러리 메인은 알고 있습니까? 아, 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아냐니, 제 아내의 옛날 직장입니다. 뭐지? 하이드 씨, 이제 그만합시다. 전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아직 듣고 싶은 것이 더 있다고요. 하이드 씨,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요, 제가 갤러리 메일을 알긴 하지만 그건 제 아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라는 게 다예요. 이미 옛날 이야기죠. 아이리스라는 여자 우연히 바에서 함께 마시게 되는데, 그녀가 그 갤러리 이야기를 하길래 약간 놀라긴 했지만 그뿐입니다. 갤러리 메일 주인은 본 적도 없다고요. 정말 모릅니까? 정말 끈질기군요. 모른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 좀 합시다. 당신에게 할 일이 따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만약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겁니까? 상관이 없다? 그래요, 당신이 제 딸아이의 말상대가 되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피차, 이 나이 먹도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가 뭐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들쑤시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전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제가 알아내려고 하는 사실의 단서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죠. 당신이 알아내려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제 질문에 답만 해준다면 알려드리죠. 아, 궁금한데? 자, 아이리스와는 어떻게 하는 사이입니까? 빨간색 질문이 떴죠. 여기서 처음 만난 겁니까? 그래요. 그녀는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그녀가 그레이스를 알고 있다길래. 그레이스는 또 누구야? 그레이스가 누구죠? 멜리사의 엄마입니다. 제 아내이기도 하죠. 그레이스는 8년 전까지 산타모니카에 있는 갤러리 베이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에서 아이리스와 우연히 함께 마시던 도중 그녀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가 그레이스를 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랐죠. 아이리스는 부인이 직업을 나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왜 물어보지 않은 겁니까? 그녀의 부인의 소재를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집을 나간 이야기를 스스로 하다니 그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제 탓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건 모두 저 때문이거든요. 부인이 갤러리 메이에서 일을 했었다고요? 언제쯤 이야기죠?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라.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갤러리 메이에 일했었는데 멜리사가 태어날 때쯤 일을 그만두었죠. 갤러리 메이에서 배운 회화에 관한 지식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 멜리사가 2살이 되던 해에 다시 미술관에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당신도 아내와 사이가 좋았었나 보군요. 네, 그 무렵에는. 집을 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 부인과는 왜 사이가 안 좋아졌죠? 당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죠. 당신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건... 왜 그러시죠? 어디 아픕니까?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군요. 그래요? 그럼 쓰러지기 전에 방에 돌아가는 게 좋겠군요. 여기서 쓰러지면 저에게도 민폐니까요. 그렇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요? 잠깐, 뭡니까? 참 한심한 사람이군. 민폐라는 말을 듣고 화도 안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미 다 결심하고 집을 나간 것 같더군요. 알고는 있었습니까? 멜리사가 가지고 있던 버즈 뒤에 있는 메시지. 당신의 아내는 딸에게 준 선물에 이별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뭐라고요? 몰랐던 모양이군요. 몰랐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하이드 씨,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다면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2년 전 일입니다. 제가 수술을 담당한 환자가 사망하고 말았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고소를 당했거든요. 졌습니까? 네, 그 결과 고액의 배상금을 환자의 가족에게 물어주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돈은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라 그냥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무렵 그레이스는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재판 후 그레이스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에게까지 피해가 가길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이혼에 응치 않았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일로 가족이 흩뿔뿔이 흩어질 수 없다고. 돈은 자신이 어떻게든 구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레이스는 자신이 말한 대로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묻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레이스는 그랬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족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레이스가 날 위해 돈을 구해온 그날부터 저는 그레이스를,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레이스를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가져왔는지 저는 계속해서 그레이스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이 집을 나가버린 거군요. 네. 어디로 간 건지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호텔은 어떻게 오게 된 거죠? 뭔가 단서가 없을까 싶어서 그레이스의 짐을 뒤져봤더니 이 호텔의 성냥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오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오기는 왔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요 아이드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제불능의 한심한 남자죠. 맞습니다. 한심하죠. 그래요. 하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아직 괜찮은 겁니다. 하이드씨, 누구든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그런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어떤 현실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하이드씨, 멜리사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멜리사 단 한 명의 가족이라고요. 이야기를 다 들었네요. 멜리사의 어머니가 사라진 배경에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니. 그레이스 씨는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했을까? 또 그레이스 씨는 왜 호텔 더스크에 찾아왔던 걸까? 그레이스 씨와 아이리스의 관계도 신경 쓰이는군. 그렇지. 지금까지 일을 정리해보자. 후, 드디어 오늘까지 일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0시쯤 되어 세븐스타즈 바에서 루이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서머 씨가 나타났다. 나는 서머씨에게 헬렌씨가 알렌의 어머니라는 걸 알려주고 말을 놨다. 거기서 마주친 사람은 멜리사였죠? 그렇지. 나는 레스토랑 복도에서 멜리사와 마주쳤다. 멜리사는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의 캐빈을 찾고 있었지. 멜리사에게 그만 늦었으니 반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멜리사의 실망한 듯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던 나는 로사씨에게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멜리사를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내가 트리를 찾아내어 꾸민 곳은 창고지. 그렇지. 그럼 허나 가끔은 할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창고에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멜리사는 큰 눈을 반짝이며 3일 늦은 크리스마스를 한껏 즐겨주었다. 그리고 멜리사 이외에 트리 소식을 듣고 밀라에 이어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루이스죠. 그렇지. 트리 소식을 듣고 나타난 사람은 루이스였다. 그 녀석은 이런 일엔 빠지는 법이 없지.
우리들은 호텔의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트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루이스는 멜리사를 데려다 주러 갔고 창고에 남은 밀라는 수첩으로 필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는 밀라의 아버지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가게의 이름은 갤러리 메이저. 그렇지. 밀라가 노트에 쓴 대답을 보고 알게 된 것은 밀라의 아버지가 산타모니카에 있는 갤러리 메이라는 화랑의 주인이었다는 것이었다. 루이스와 이야기를 하던 중 케빈 씨와 앨리스가 바에서 함께 마셨으며 갤러리 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216호실을 찾아가 아이리스의 이야기를 듣던 중 아이리스가 무언가를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리스가 도둑맞은 것은 작은 봉투죠. 아이리스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있는 봉투가 없어졌다고 했다. 아이리스가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허나 케빈 씨를 추궁한 뒤에는 놀랄만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멜리사의 어머니인 그레이스가 갤러리 메이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과 케빈 씨가 일으킨 의료사고를 배상하기 위한 거액의 돈을 어딘가에서 구해왔다는 것. 케빈 씨의 고백을 듣던 중 나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갤러리 메이와 브래들리가 가지고 사라진 천사의 그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다. 브래들리, 오늘 밤 이 호텔에서 나는 너의 행방에 관한 단서를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저장!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50분간 제가 한 챕터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케빈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다음에는 누구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